이거 물이랑 돼지다, 그치? 저울이야, 저울. 어, 이제 권유리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수평을 맞출 거거든? 집중력 높이는 거야, 권유라. 어, 내려갔다. 자, 권유리도 얼만큼 따라야 이게 또 맞춰지는지 한번 여기 따라보자. 권유리는 여기. 어? 안 됐네? 봐봐. 됐지? 이렇게 맞추는 거야. 권유리도 엄마처럼 한번 맞춰봐봐. 너무 많은데? 조금씩 다뤄봐. 됐다. 아, 이게 좀 더 많았다, 그치? 됐다. 맞췄다. 우와! 됐다. 맞췄다. 우와! 맞췄다. 응. 맞췄어요. 우와! 어때? 최고야. 옳지. 와, 대단해, 대단해. 최고야, 최고. 마음이 조금 이게 맞춰지니까 편해져? 네. 네,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네. 만 3세고 내년에 5살 되는데. 저는 유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글하고 영어가 있어요, 언니. 네. 가격은 저희가 4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4만 7천 원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유아 과목은 다 이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가 오는 거죠? 우리 미술학원 가보죠. 미술학원? 응. 저희 이제 책 읽고 하는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혹시 원비는 혹시 어떻게 되나? 저희가 주 2회 12만 원, 주 3회 14만 원, 주 5회 18만 원 이렇게 돼요. 권유리가 되게 에너지가 엄청 운동 욕구가 높은 거예요. 운동 욕구 강한 거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땀을 이렇게 쭉 빼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니 주 3회 이상 할 경우에가 요금액이에요. 아, 네네. 권유라, 우리 식물 체험하러 왔어. 식물 체험. 엄마랑 이제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우리 체험 많이 하자. 네. 우와. 괜찮아? 응. 건유라, 이거 귤나무야. 귤나무. 귤나무. 귤나무인데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아니 이거 가. 어. 다 땄어? 엄마가 잘라줄게. 권유리한테 맛있는 거 줘서 고마워. 맛있는 거 줘서 고마워. 권유라, 우와, 권유리 좋아하는 토끼다. 굴토끼를 가축화해서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토끼래. 집토끼야, 알았지? 엄마 싸워요, 애들. 권유라, 여기도 있다, 옆에. 권유리, 이게 그 우유 생산하는 양이 사냥이래. 오, 대단하다! 맛있지? 얘도 왜 크지? 이것도 있고. 응, 바람개비야. 가옥대게? 응. 그게 낙엽대. 거기 가옥반도 뭐하지? 권유라, 우리 이걸로 찰흙놀이 하면서 우리 사람 만들어 보자. 권유리가 맨날 엄마 어디 만지지? 여기 쭈쭈랑 권유리 여기 밑에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소중한 곳이야. 권유리가 소중하고 이쁘게 다뤄줘야 돼, 알았지? 네. 약속? 권유리가 빨간 반바지를 입겠다고 떼를 쓴대. 근데 지금 바깥에 눈이 펑펑 내린대. 이제 더 이상 떼쓰지 않고 말을 잘 듣겠대. 봐봐. 뽀뽀를. 시원해? 어. 하나, 둘, 셋. 일어나.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까? 어. 다리 뒤로 쭉 뻗어. 어이구, 잘해. 하나, 둘, 셋. 너무 잘했다.